그게 꽉 막히네. 갑자기 달라니까. 내가 비록 인연과 자연을 담설하기를 말하기를 결정 명료하여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인연자연을 잘 설명을 한다만 그래서 너를 다문제이라고 칭하나 아나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는 다문제일이죠. 들은 것이 많아서 다문 박씨거다. 부처님 제자 중에 10대 제자 중에도 다문제일이죠. 그러나 이 몇급 동안 다문한 것으로서 훈습을 하여도 능히 마든가 난을 면하여 떠나지도 못하고 마든가한테 공견당했죠. 능엄경 제일 첫 말이야. 굉장히 꾸짖는 말씀이라요. 어찌 모름지기 나의 불정신주를 기다리고서 부처님이 문수보살을 지켜가지고 불정신주 능엄주를 말씀해가지고 것이 이제 만안을 구출됐지요. 마든가도 것이 다 녹아버리게 하고 마든가 마음에 음화가 도노라여 음심에 대한 음의 불이 단박에 수여서 능엄신주를 외워가지고 마든가에게 문수가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든가는 다 이제 식어버렸어요. 음화가. 그래서 마든가가 바로 그 찰나에 아나함과를 얻었어요. 제3과를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나의 법 가운데 정진님을 이루어서 그래서 중졌죠. 마든가도. 그래가지고 비구니가 되었어요. 정진하는 수벌 좋은 그런 인재가 되어가지고 애하가 간구하여 그런 애욕 애정이 다 애정의 강물이 말라가지고 너로 하여금 해탈게 함을 해탈게 했느냐 말이죠. 너란 말은 아난이죠. 아난하고 이제 서로 아난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잖아요. 해탈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 봉변을 당하다가 한바탕 태풍 만났어요.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에? 지나갔으니까 해탈이죠. 그러므로 아난아 내가 비록 몇급 동안에 열애의 비밀한 묘험을 억지 가더라도 역겁이란 것은 많은 겁이죠. 다겁 동안. 겁을 지나면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열애 비밀 묘험을 아무리 기억하고 가진들 하루 동안이라도 무루업을 닦아서 세간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징의 두 가지 고통. 남을 미워하는 것도 큰 고통이고 그 결과가 고과가 돼요. 미워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역시 고가라. 그래서 두 가지 괴로움을 멀리 떠난 것만 같지 못하니라. 3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했죠. 3일 수심. 여기는 3일보다도 하루 동안이라도 무루업을 닦아서 세간의 징의 두 가지 그 고가를 떠나는 것만 못하다 말이야. 그러니까 담은 불수행하면 어법의 무익이라. 다문하고도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어법의 무대입니다. 다문하고도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법에 큰 이익이 없어요. 듣는 것은 수행하기 위해서 신에는 행이 필요하죠. 신의 행경. 다문은 신에 해당이 되죠. 신의 행경. 행경이 필요하죠. 아난을 되게 나무라시죠.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문수보살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은 부처만을 가지고 어째서 네가 듣는 마음자리는 돌이켜 듣지 않느냐 하고 문수보살이 안안을 또 책망했죠. 그 말과 같지요. 안안은 이때 이제 초과를 징득했죠. 수다원과 하는데 마든가는 사다 안암과를 얻었으니까 더 빨리 과를 징득했죠. 그것도 참 희한하죠. 마든가와 같은 이는 옛날에 음녀가 되었으되 옛날에 그 기생같이 음탕한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신주 힘을 말미암아서 능엄신주, 능엄경, 능엄주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 애욕을 다 놓치고 법 가운데 지금 이름이 성비군이라고 말합니다. 중도 가지고 비구니가 되는데 비구니 이름이 성비구니라. 마든가가 내나 마든가를 번역하면 성이라고도 하지요. 예? 성비구니요. 그래가지고 나후라 어머니 야수다라로 더불어 같이 숙인을 깨달으되 역세의 여러 세상의 인연이 세상을 거치는 인연이 탐해가 괴로움이 됨을 알고 나후라의 어머니는 부처님의 부인이죠. 부처님의 그 부인 나후라는 부처님 아들 아니요. 야수다라하고 같이 숙인을 깨달았어요. 야수다라도 과거 전생 일을 알았고 마든가도 자기 자신의 전생 일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생에 많은 역생 동안 역생 원인이 탐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윤회고를 많이 받고 고통이 된 것을 알아가지고 일념에 무루선을 훈습하여 탔기 때문에 한 생각에 일찰나에 그 마음을 발심해서 무루과 무루도지요 무루 착한 선도를 훈습하여 닦았기 때문에 혹은 출전을 얻었으며 출전을 얻은 것은 마든가지요. 마든가 속박에서 벗어났죠. 혹은 수기를 얻었거늘 수기를 얻은 것은 야수다라가 법화경에 보면은 성불한다고 수기를 받았죠. 구족 천만광상 열애 부처님께서 야수다라 자기 부인에게도 성불하고 이 다음 내세에 많은 세월을 지나서 이제 성불을 할 거란 거죠. 그래서 성불 수기를 주시기를
부족 천만광상 열애가 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게 이제 수기를 얻은 거요. 수기를 받은 것은 야수다라요. 출전을 얻은 것은 그 애요구 속박에서 벗어난 것은 마든가고, 그렇게 해서 야수다라고 마든가도 다 이렇게 도를 개쳤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이어서 너 마음자리를 속고 사냐 그 말이야. 아직까지 속았단 말이야. 모르면 속는다고 하지요. 마음자리를 모를 때 속였다고 속음을 당한 거지요. 자기 자신을 자신이 몰라서 속는 거지요. 깨치지 못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꾸짖는 것을 자책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이 경청하는 것을 자경이라고 하고, 자기가 남에게 속임을 당하면 자기라고 하죠. 자책감, 자기, 자학을 한다고도 하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을. 그와 같이 어찌 스스로 속여서 오히려 보고 듣고 보는데, 보고 듣는데 머물러 있느냐. 보고 듣는 것은 내나 보고 듣는 분별심이죠. 말이나 듣고 뭐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런 것에만 끌려가지고 견문 집착, 보고 듣는 그 분별 집착에 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를 못 벗어나고 희론에 탐착을 가느냐 말. 그 전에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저 위에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또 부처님께서 크게 꾸짖는 거죠. 왜 보고 듣는 데만 매달려 있느냐 말이죠. 머무를 유자는 매달려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난을 되게 나무내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사마타 법문이죠. 이제 삼마제 법문이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삼마제 문어신 책에는 이제 173페이지에 둘째 삼마제를 말하여 일문으로 들어가게 하다 하고 그렇게 나오죠. 예? 능엄경이 처음에 사마타 법문하고 그 다음에 삼마제 법문하고 또 마지막으로 천나흑 법문 세 가지 능엄의 그 세 가지를 말했죠. 맨 처음에 최초방편 치방열애가 도를 얻으신 묘한 사마타, 묘한 삼마제, 묘한 선나 그 최초방편 그것을 아난이 듣고자 했다고 나오죠. 아난과 미인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듣고 의혹이 다 소멸하여 없어져서 마음이 실상을 깨닫고 법화경에는 실상 묘법이라고 나오죠. 능엄경에서는 실상을 깨달은 것. 저 위에서 5음 6입 12처 18개 7대 만법이 다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한 것이 그게 바로 실상이죠. 열애장 묘진여성이 바로 실상입니다. 진여 묘진여가 바로 실상 아니요? 그런 묘진여의 도리를 깨닫고 마음과 뜻이 가뿐하고 편안해서 미직률을 얻고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사실을 얻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거듭 다시 슬피 눈물을 흘려서 다섯 번째 5차 우는 거예요. 이제 아난이 부처님 발에 정례를 하고 길게 꿇고
부처님께 합장하여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위없는 대비 청정 보왕께서 저희 마음을 잘 열어주시사 등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 인연으로서 방편으로 제장을 하사 제장이란 말은 이끌어 준단 말이죠. 제라고 하는 것은 끌어당겨서 그 진미한 것을 이해하고 집착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권장 해가지고 그 너무나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한 그 마음을 떨치게 하는 거죠. 그게 제장이요. 방편으로 잘 제장을 하사 모든 친명을 이끌어 주사 친명이라는 것은 함정에 빠진 것처럼 침몰하고 명이란 말은 가리웠다는 뜻이요. 어두운데 어두우면 가리워진 것 아니요? 어두운데 있다 나오니까 눈을 가리우고 모두 병원으로 직행하되 그 모두 삼풍 그 백화점에 구출한 사람들 그러다 어두운 속에 있는 사람은 막바로 밝은 태양을 볼 자격도 없어 눈을 가리우고 가야 되지. 친명이라 그것도 삼풍 지하실에서 삼풍 지옥에서 친명했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산 사람은 다행이지. 그렇게 친명한 사람을 이끌어 주어서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제 사마타 법문은 다 끝났고 여기서 이제 삼마제를 이제 말합니다. 삼마제를 말해가지고 묘한 마음의 의지에서 하나 문으로 깊이 들어가게 해요. 하나 문이라는 것은 뭐지요? 이제 하나 문 일문으로 들어가게 하다. 삼마제를 말하여 일문으로 들어가게 하다 했죠. 예? 설 삼마제 영이 묘심 일문 여기 이제 두 번째 설 삼마제 부처님께서 응엄경에서 이제 삼마제 법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마제를 설하여 영이 묘심 하여금 묘한 마음에 의지해서 일문 침입이라 한문으로 깊이 들어가게 일문 침입이요 일문이 이근이요 이근 일문으로 이제 이제 반문 공부 이제 설명할 준비라요 지금. 예? 관세음보살 그 여는 통 반문 공부. 이 밑에서는 반문 공부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그 기초 작업이에요 지금. 이제.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의 이와 같은 법음을 받아 듣고 열애장 묘각명의 묘각명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하여 열애와 시방국토 청정 보험한 묘각왕자를 합류함을 알았으나 그러니까 이 열애장 묘진여 그 마음이 묘광명 그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했어요. 허공처럼
그래서 지방 열애를 다 포함하고 지방 열애도 다 길러내고 또 지방 국토도 다 그게 만들어낸 거예요. 마음결에서 일체가 유심조니까 모두가 다 부처님도 거기서 나왔고 중생도 거기서 나왔고 모든 세계가 다 거기에서 나왔어요. 열애장 누광명심에서 그런 줄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으나 열애께서 또 다시 다문이 공이 없어가지고 만안을 꾸짖었죠. 다문 해봤자 아무 치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습에 미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시니 닦아 익히는 것만 하루 동안이라도 무루선을 닦는 것만 못하다고 했죠. 지방열의 미묘한 법문을 다 가지고 지닌다 해도 하루 동안 무루업을 닦아가지고 징의 이고를 벗어난 것만 못하다고 했죠. 그렇게 꾸짖어 주시니 제가 지금의 마치 여박하는 사람이 여박이란 말은 나그네를 말하는 거죠. 숙박이라고 할때 기자 쓰죠. 여인숙 그 나그네로서 어디에 숙박하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객지 생활하는 사람이 그 말이에요. 너덜이죠. 빈털터리. 문득 천왕이 하옥을 주시는 것을 입어가지고 비록 대택을 얻었으나 종여로이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야만 되는 것과 같다 말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한 거죠. 천왕이란 말은 천자 임금이요. 천자 임금이 나그네 떠돌이 집도절도 없는 사람에게 좋은 저택을 주었어요. 좋은 화려한 집을 준 거요. 나라 임금에게 은총을 받은 거죠. 나라 임금이 집을 하사해 주신 거요. 그래서 갑자기 큰 집을 얻었어요. 떠돌이 신세가. 안환과 대중들이 그러한 것이 되었죠. 천왕은 부처님이다 비유한 거죠. 큰 집을 얻었단 말은 열애장 요지녀성 그 자리를 알려준 것이 큰 집을 얻은 거죠. 그러나 집을 얻었지만은 들어가는 대문을 알아야 되지요. 어디로 들어갈지. 집을 줬는데도 또 들어갈 것도 몰라가지고 들어갈 자리를 또 가르쳐 달라고 하지요. 집 주면 뭐 설마 대문 못 찾으라고. 대문 찾아서 들어가면 되지. 그게 이제 일문이라고 하는 것이 요인 문입이라고 종여로의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거. 삼마제랑은 닦는 법이거든. 닦는 수행방법이니까 수행방법을 묻는 거요, 지금. 깨닫고 닦고 징득하는 거요. 오수징. 오수징이라. 성은 오시고 이름이 수징이요. 그렇게 기억하면 좋죠. 하마타는 오가 되고 깨닫는 거고 열애장을 또 삼마제는 수가 되고 닦는 거고 수행 방법. 선나가 또 있죠. 선나는 징득이고 그래서 오수징이라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오수징이 바로 능엄이라는 사람이요. 능엄법에 들어갈 때 오와 수와 증이세 가지 3단계 그런 방법 그세 가지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닦는 법을 묻습니다.